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간밤의 셀럽들은 어떤 말들을 내놓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 셀럽의 발언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밈 주식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AMC 엔터테인먼트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CEO가 나와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0일에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할리우드에서 영화광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되면 많은 사람은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달려갑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영화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CEO는 완전히 다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을 했고 최근에 스파이더맨과 배트맨이 개봉을 했는데 역시나 이에 따라서 매출이 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해서는 2022년 1분기 실적은 AMC의 지난 2년간의 실적 중에 가장 강력한 실적이기도 합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5%가 넘게 빠지면서 오히려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1분기 실적만을 가지고 2022년도 한 해의 이 연도의 실적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관련해서 김성규 소장님께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AMC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극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고 계시지만 이 시장이 뭐 좋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극장 관련 종목들이 좀처럼 리오프닝의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팝콘값만 좀 낮추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한번 최근에 영화관 갔다 와서 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일단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이런 그 극장이라든가 리오프닝에 관련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오락 관련된 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매출을 회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한 최소한 1, 2분기 정도 더 보는 거는 맞지만은 아무래도 현재 추세라면은 아무래도 다음 분기에도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이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MC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바닥을 잡았거든요. 지금 네. 이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떨어졌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여기서는 오히려 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오히려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좀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좀 크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럼 국내 영화 관련 종목들도 괜찮다고 보세요? 영화 관련에? 일단은 그 CGV라든가 메가박스 같은 그런 이런 데도 역시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극장 관련된 리오프닝 수혜를 이제는 좀 받을 수 있을지 극장 관련 AMC를 통해서 투자 힌트를 얻어봤고요.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슬럽은 현재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Inflation is my top domestic priority. 인플레이션은 저희 국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를 일부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두 번째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looking at, 살펴보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부과된 관세였습니다. 이때 2018년도였는데 이때 TV 우리 시장에서는 TV와 전자제품이 피해 권역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또 영향을 미칠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오늘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관세를 매겨왔던 그리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하고 나서 이 대중 압박을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중 관세를 엄청나게 물어왔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관세를 내는 게 누가 내냐면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상태에서 이 오히려 소비 위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것이 일단 당장의 그 숨통을 조금 틔워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공화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면서 좀 더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뭐냐 부유세를 이제 철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는 좀 이르고 아직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늘어난 그 재정 적자를 좀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또 상당한 쟁점이 돼서 또 증시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발언이?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우리한테는 큰 도움은 안 돼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걸 만들어서 가져오던 수입 물건들이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쪽으로 더 많이 돌리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 전체적인 그 수지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조금 더 적자가 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봐야겠죠. 최용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셀럽은 말했지에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셀럽인 것 같기도 한데 파이낸셜 타임스 컨퍼런스가 간밤에 개최가 됐습니다. 예,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정을 막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고 완전히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라는 이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러한 발언이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입니다. 박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Twitter's become very boring. I'm not going on Twitter. 전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트위터는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루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에 미국 내 좌파와 우파 간의 설전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전개하는 데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재 상황은 언제쯤 끝나게 될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김성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뭔가 활용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의도가 보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소셜미디어에서의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미국에서 헌법으로 일단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가지고서 막는 건 옳지 않다 해서 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그 보수 매체들을 위한 어떤 그 SNS라든가 이런 망들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한쪽으로 조금 편향돼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지금 그래서 보수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 언더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밑에서 그걸 보이지 않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굳이 그렇게 이 트위터를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겪어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거의 엄청난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뭔가를 주면은 자기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게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니까 지금은 우선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이걸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 하지만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또 어떻게 띄우려고 할지 아니면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이 CPI를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시장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